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휴가를 왔는데요. 여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할 수가 없고 호텔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공사 면접에서 일어난 기묘한 이야기. 항공사 지상직 면접과 승무원 면접에서 일어났던 좀 기묘하고 독특했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해볼게요. 항공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님들이 30초 자기소개를 시키셨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분 자기소개도 1분을 꽉 채우시는 것보다 3, 40초 정도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30초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건 1분이었는데 사실 제가 준비한 걸다 말하면 1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지금 당장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0초 하라고 했는데 그냥 준비한 대로 1분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접관님이 엄청 화를 내시면서 자기소개를 30초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 지났는지 아세요? 지금 1분 30초가 다 돼가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본인을 어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지금 김수다 씨 때문에 시간을 뺏긴 다른 지원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탈락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회사에 재지원도 못하겠다. 나는 이제 블랙리스트다. 근데 합격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나중에 그분을 만나 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딱 봤을 때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을 낸 거다. 관심이 없으면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게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재밌는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기묘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례는 승무원 면접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어떤 친구가 면접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이미지가 좋아서 면접관님들이 그분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면접관님들한테 뭐 좋은 점수를 받으셨겠죠? 면접관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평소에 체력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 네, 저는 이제까지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등산을 계속 하고 있었고, 예전에 그래서 좀 비만이었는데,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지금은 체력도 좋고 건강하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정답은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들어봤는데 사람은 그러면은 뽑아서 좀더 상황이 안정적이 되면 또 살이 찔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탈락을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을 보실 때 본인의 단점이나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절대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순간 면접관은 그 부분만 계속 보이게 되거든요. 세 번째 기묘한 이야기. 이 이야기도 승무원 면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어떤 지원자가 처음에 승무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첫 지원에 최종까지 간 거예요. 들어오신 사장님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와봐라 해서 얼굴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더래요. 그러더니 다음에 또 지원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그때 탈락을 했어요. 근데 첫 지원에 최종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좀 희망이 생겼겠어요. 다음 지원에는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 채용에서 또 지원을 했어요. 또 최종까지 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그 뵀던 사장님이 부르더니 저번보다 이미지가 더 좋아졌네. 그래서 아, 이번에는 붙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두 번째 지원에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치아 교정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치아 교정을 또 1년 동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익 성적도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반기에 또 채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던 교정기를 잠깐 빼고 영어 성적까지 준비를 해놓고 이제 또 면접을 갔죠. 그래서 또 최종 면접까지 갔대요. 근데 또 사장님을 또뵌 거예요. 씩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되겠지. 세 번이나 최종까지 갔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지원했는데 세번다 최종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 엄청 힘들어했어요. 왜 떨어졌는지, 그 사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 왜 그렇게 희망고문을 하셨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이런 기묘한 면접 사례도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의 제목이 기묘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노멀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정말 제가 기묘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